납치기 얘기가 이제 소득 연계하는 역시 자기 잘하세요. 김현수 의원이 옆에 무공천 고집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의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패권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과 여당 탓만 하는 것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길지 않은 정치 역정 속에서 벌써 네 번이나 패권을 한 안 대표입니다. 안 대표가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했던 기초공천 무공천이 기초선거 무공천이 과연 진정한 정치 새정치인지 현실에 발을 붙이고 깊이 성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새민연 후보들이 현장에서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국민들은 누가 새민연 후보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공당의 책임있는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 후보 난립은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와 정치 신인의 경영을 원천적으로 막고 현역들의 기득권만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구태정치입니다. 기초무공천은 무책임한 반정치라고 했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의 고언을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안 대표가 개인의 정치 생명을 위해 우리나라 정통 야당을 사지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공당의 대표라면은 좋은 약속과 나쁜 약속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쁜 약속이라면은 이를 솔직히 고백을 하고 바꿀 줄 아는 용기, 아집을 지키기보다는 대의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가 오늘 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 괜한 고집으로 갈 길 바쁜 기초연금 손목 잡는 발목 잡는 일을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손목이 아니 발목입니다. 발목이면 네. 발목이죠. 이제 와서 기초연금 설계에 골간을 뒤흔드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 세금 부담과 어르신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부 여당안이 최선임을 야당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들이 이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 발목 잡아보겠다는 의도가 어르신들께 막심한 불효를 저지른 결과가 되지 않도록 고집을 이제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너무나 참담하고 충격적입니다. 아동학대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가족과 학교, 아동복지관, 경찰 조사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가슴 아픈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엄지에서 엄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세심한 관심과 손길이 더 절실합니다. 새누리당은 학교와 경찰, 복지관, 이웃집 등 아동학대 예방 대응 체계를 면밀히 구축을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이 문제를 4월 국회에 핵심 과제로 올려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공천제 폐지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소모적 정쟁이 끝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제 진짜 새정치의 근간인 민생법안 국회 통과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국회에는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민생법안과 북한인권법, 원자력 방호방제법, 한미방위비 분담협정 비준 동의안 등 이제 이루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그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새정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신고를 통해 분석된 아동학대의 실태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2심 사례가 2005년에 5천여 건에서 2011년에는 8천여 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 추세는 오늘 이 시점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하에 새누리당은 이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제출하고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이것이 제도로만 있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좀 전에 예로 든 친곡군 모녀 사건 같은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정책위원당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 처벌 형량 강화 또는 피해자 중심의 보호 모델 개발, 아동학대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 등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조만간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입안과 필요하다면 입법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성 공천에 관한 청원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서울특별 송파구의 경우 3인의 구청장 예비후보가 지금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두 분은 여성 후보이고 한 분은 전직 구청장, 한 분은 현직 구청장입니다. 여성 정치 신인을 배려하고자 규정된 10% 가산제에 명시된 현역 구청장 배제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전직 구청장도 같이 경쟁하는 상태에서 현직 구청장에게만 10% 가산점 배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천심사 기준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된 직에 이미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에게는 소수자, 즉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가점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두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이 무인기 추락사고에 대해 남한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며 이는 그간 북한이 대남 도발 후 취해왔던 태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마저도 남조선의 모략 자작극이라고 선전한 북한입니다. 북한의 자작극 주장은 오히려 북한 소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작설을 주장하기 이전에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괴담 수준의 자작설이 돌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안함 폭침 때 경험했듯이 괴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괴담 유포는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바이며 북한이 또다시 안보 불안과 불신을 남남 갈등의 수단으로 이용할지 모를 일입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터무니없는 괴담과 북한의 거짓 주장에 부안해도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시 건강 악화로 인해 구급차에 가족을 만났던 김삼경 할아버지께서 최근 작고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91세라는 고령으로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고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움의 한을 풀고 눈을 감으신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은 상봉 정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정례화 제안에 답하는 대신에 대한민국에 대한 비방과 도발로 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남북 간 당면 현안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모든 형태의 도발을 중단하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 등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앉혀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영토 문제 특별 사이트를 개설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일본의 도발은 날로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립지리정보국이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한국 영유권으로 표기하는 등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왜곡에도 객관적인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거짓 주장을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비양심만 부각될 뿐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얘기하는 소득 연계 차등 지급안은 현재 정부안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에서 계약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제스처를 띠고 있긴 하지만 정부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나 정신과 위배되고 정부안에 비해서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서로가 타협하거나 그 다음에 인정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계약인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그 정부안은 20만 원 수급자 비율이 전체 어르신들 중에서 63%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상위 30%를 제외하고 70% 어르신들 중에서 90% 어르신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7 곱하기 9 해서요 63%가 맞는데 민주당 안은 20만 원 지급하는 그 부분이 60%입니다. 그렇다면은 훨씬 더 어려우신 노인 빈곤 문제라든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많은 20만 원을 드리는 것이 정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새누리당과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어르신들의 숫자가 많아졌을 때 국민연금과 연계함으로써 기초 그 연금을 좀 자동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얘기하는 소득연계 차등지급안에는 없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 폭탄은 여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행정적인 부분인데요. 이미 3월 10일을 데드라인으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복지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실 7월에 지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핵심적인 문제는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70%하고 30%를 구분해서 기초연금을 드리게 될 때 자산까지 다 조사해서 소득 인정액을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타워팰리스 사시는 어르신은 받고 아파트 경비원이나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들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을 개선해야 되는데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두층 구조로 60%와 70%를 또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르신들이 어떤 그 경계 있는 분들의 불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부안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계약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그 외에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어르신들의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더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생각해서 좀 전향적인 태도로 보여서 오늘 중으로 반드시 타결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정심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호 의원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다시 기초선거공천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이 문제 관련해서 네 번째입니다. 도대체 어느 당의 중진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SNS 정치만 하면서 뒤에서 당의 전열을 흐트릴 것입니까? 여당은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여당, 이 새누리당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두 다 목숨 걸고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택 상황이 아니고 국민의 표를 통해서 결정된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부를 여당 내부에서 그것도 책임 있는 중진이 이 대통령 흔드는 것은 정말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다시 계파 정치를 하겠다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사과를 한 마당에 정말 야당도 아니고 여당의 중진이 전열을 계속 흐트리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왜 야당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야당의 주장이 옳은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당 목소리만 들리고 이제 의원은 상향식 공천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까? 무공천은 선이고 상향식 공천은 악입니까? 선인지 악인지는 국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할 겁니다. 지방선거라는 전쟁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장수가 혼자 주목받기 위해서 전열을 좀 흐트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책임 있는 중진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성공과 실패, 대한민국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는 여당에 달려 있습니다. 새누리당에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이재호 의원은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친박의 수장으로 격하시키고 야당과 똑같은 주장만 계속 되풀이할 겁니까? 무공천을 상향식 공천으로 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게 옳은지 아닌지는 오직 국민만이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심판이 이 표로 드러날 겁니다. 지방선거라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바로 이 시점에 왜 자꾸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지 그 의도가 궁금한데, 이제는 당의 전열을 좀 가다듬고 오직 국민만을 보면서,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